안녕하세요, 콘돔입니다. 금일은, 금일이 아니구나. 저희가 어제 그 사무실 냉공사를 갔어요. 이제 사무실이 새로 오픈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날 바로 견적을 봤고요. 바로 이제 사무실 냉공사를 실시를 했고, 이제 고무기 설치도 다 다시 해야겠죠? 이제 다 새로 바꿔야 되니까. 뭐, 작업은 하루 정도 걸렸고요. 인원은 3명이 투입이 됐어요. 저희 콘돌이는 아무리 큰 공사라도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와대까지 공사를 하고 왔는데 좀 거기는 좀 오래 걸렸죠. 그 보안도 철저히 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찍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랜선도 다 다시 뽑고요. 허브부터 고무기까지 다 다시 설치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이틀 정도 해야 될 작업인데 저희가 오전에 방문해서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해서 바로 끝냈어요. 사무실 냉공사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겠죠. 그거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문제고,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러 명이서 가게 되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작업, 이 사람은 어떤 작업, 이 사람은 고무기 설치, 뭐, 세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방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사무실 냉공사의 꽃은, 천정이죠. 천정 공사가 가장 힘들고요. 냉공사를 할줄 아는 분들 중에 천정 공사를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뜯다가 천정이 만약에 이제 재질에 따라 틀린 건데요. 뭐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천정 공사가 있으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 사무실이 새로 이사 온 데를 작업을 하면서 다 이렇게 구간 구간마다 이렇게 안 보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이 천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깔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사 세 분이 이제 달라붙어서 사무실 냉공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뭐 시간이 얼마 걸린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요. 마무리도 더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잘 작동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잘 연결됐는지도 확인을 하겠죠. 풍납동 사무실 냉공사가 끝났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고무기 설치와 허브 설치까지 다 끝났어요. 세팅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냉공사가 끝나게 되면, 원래 있던 대로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천장이든, 어디든. 이제, 많이 잘못해주면, 이제 거기서 약간씩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더 깔끔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저희 컴도리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시고요. 컴퓨터 수리부터 판매, 매입, 윈도우 설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공사, 냉공사, CCTV 설치까지 하고 있어요. 애플 제품도 모두 다 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실 때는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상, 컴도리였습니다.